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대의 성인은 실증주의자다라는 이 관점에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실증은 과거에서도 증거가 되며, 현재에서도 규명이 되며, 미래에서도 재현이 된다. 이것이 고대 성인의 진정한 교훈입니다. 한의학 서적에서 이 덕목을 갖추고 있는 책이 저는 유일하게 중경서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서부터 강의는 그냥 상식적인 거니까 그냥 지나가는 길에 예, 들으시면 됩니다. 대체로 이렇게 대범이라고 쓰는 대체로 이렇더래요. 옛 문헌들이 위서의 혐의를 면치 못하는 이유는 문헌이 그 자신한테 나온 게 아니라 대부분이 그 후세의 문인과 제자들에 나왔다. 이 과정을 지나면서 위서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성현의 말들이 대대로 구성이 전지, 전수 방법 중에서 암기에서 전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부 다 암기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볼 때, 저 책들을 다 어떻게 암기하지? 다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한의사 정도면은 엘리트이기 때문에 뛰어난 그래도 인재들이 다할수 있어요. 근데 옛날 사람이 되는데 왜 우리는 못하느냐? 우리는 정보가 너무 많아요. 정보가 우리는 너무 많아요. 현대인들은. 근데 옛날 사람들은 정보가 거의 없어요. 몇개 없어요. 그 책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책이 외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걸 어렵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 20살서부터 글을 외우기 시작했는데 뭐옛 본과 1학년 전에 사서는 거의 물론 대학하고 중령은 거의 완벽하게 외웠고 논어와 맹자도 어느 정도는 외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0살,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뭐 나이 뭐 다섯 뛰어난 애들은 5살도 했으니까 20세 이전에 5경을 다 공부했다고 보면 돼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한문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도 구전으로 전부 다 외웠다고 그러더라고요. 성경도. 이거 지나가는 길에 이제 재미삼아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중학교 때 기독교 학교를 나왔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어떤 교회, 자기 교회에 어떤 신도가 그 누가 복음인가 뭐 하여튼 간에 그 책을 다 외우는 사람이 있더래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그 신자를 불러다가 당신 저기 뭐야 그 누가 보면 다 외운대면요. 그랬더니 예 그랬더니 그러면서 진짜냐고 그랬더니 그러면은 목사님 제가 거꾸로 외울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하면은 현대에라도 불가능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쌓지 못하고 정보가 많기 때문에 국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자연도 하고 영어도 하고 그러듯이 마찬가지예요. 옛날 사람은 한 가지만 했기 때문에 몇 가지 주어진 조건만 했기 때문에 구성으로 이게 전제되는 거죠. 불경도 다 외워서 전해진 거잖아요. 그러다가 점차로 필사, 글로서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헌이 전수되는 거는 이두 가지로서 예, 전수가 된 거예요. 전수지재의 문하 후인이 자기 선생의 말을 목마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가다듬고 그냥 이렇게 젖 다지고 또 다진다 이런 소리죠. 저작한다. 끊임없이 반복해서 공부하다 보면은 누구든지 자득하게 돼요. 자득하지 아니함이 없다. 자기 견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공자 제자들이 공자애가 그 오경 같은 거를 가르치고 전수할 때에 또 장자도 마찬가지고
순자도 마찬가지고 그 자문화의 그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선생님 글을 다 외우는 거예요. 외우고 하다 보면 자기 견해가 생겨요. 그러면 훗날에 가서 자기 그 선생의 글과 자기의 글을 갖다가 집어넣어 버려요. 조금씩 집어넣어요. 이게 조금씩 전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혹 구성하기 때문에 이때에 이거는 이제 상한론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상한론의 그 강평본에 이 말이 나와요. 강평본에 대해서 요런 그 해석 말이 있어요. 방주와 감주. 그러니까 그 책이 이렇게 있으면은 글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중간에다가 이렇게 주석을 붙이는 경우하고 요 위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게 감주 방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거 글자가 잘못됐네요. 저거 수정하겠습니다. 요거는 의안의 문자가 잘못해서 정문으로 들어가요. 요거는 의자를 잘못된 글자예요. 요렇게 의사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입 정문 이런 것들이 정문으로 잘못해서 들어갔다. 유명한 말이에요. 오입 정문이라는 거는 이렇게 해서 대부분이 전언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말하는 한의학의 경전이라는 것도 이 혐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무기 주나 강평본이나 거기에 보면은 이 후세의 의안들이나 주의 문자가 많이 들어가요. 요것도 자세한 거는 그 자서변 3편에 가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주는 조문 옆에 붙인 주의고 감주는 조문 사이에 끼워놓은 주의이다. 중경서가 중경에서 출간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목에 의해서 처음으로 출간이 됐어요. 이 기간이 1000년이에요. 실질적으로 1000년 뒤에 유통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중경서가 필사로 전해져 가지고 극소수만이 중경서를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것도 천차분이죠. 그 전수 과정 중에 찬입, 위탁, 걸문, 참보, 전도, 전삭. 요거는 그 강평본에 그 서문에 요 말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그 중경서를 이렇게 어렵게 만든 거예요. 중경서는 이미 중경서가 아닌지가 오래되었다. 그러면 제가 이 강평본에 대해서 조금 강평이 뭐냐? 이목이 교정했을 때 이게 송나라 때거든요. 이 강평론은 그 일본 그 천자의 그 연호인데 제가 이거는 그 어떤 천자를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연호인데 이목이 교정했었던 송본보다 이 강평론이 한 30년에서 50년 앞섰다. 50년 전에 이 강평론이라고 하는 연호로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강평 시대에 상한론이 나왔는데 그것이 송본보다 더 오래됐고 그 내용을 보면은 많은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기본적인 구조는 같은데 송본이 훨씬 더 후세 사람들의 글들이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강평본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뒤에 가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한의학뿐만 아니라 고서들 다 마찬가지로 모두 위서다라고 여겨도 옳지 않고 모두 진이다라고 여겨도 또한 옳지 않다. 이게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진서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이고 위찬된 거다. 후세 사람이 거짓으로 거다 꾸민 거다라고 또 이것도 올바른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렵죠. 이런 말들이. 그럼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이 문제들을. 찬입이 뭐냐?
잘못되어 뒤섞여 들어가, 말 그대로요. 그러니까 찬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몰래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누가 집어넣겠어요? 책이 전수되는 과정 중에 그 문화 후인이 될 거죠. 위탁은 뭐냐면 거짓을 빌려서 위조하는 거예요. 걸문은 문장 중에 빠진 글자, 참본은 근거 없는 문자로 이제 보충하는 거, 전도는 선호가 뒤집어진 거, 전상은 조문 중에 일부가 깎여 없어진 거,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대충. 이건 뭐 정확한 건 아니고 강평본 그 설명에 보니까 이와 같은 글이 있어서 제가 그냥 그 책을 읽으면서 느낀 것으로서 이렇게 해석을 해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그러면은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록 진과 거짓이 자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좋은, 예를 들어서 그 뒤섞여 있는 거예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뒤섞여 있는 걸 자비라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진실은 가릴 수가 없다. 이거 유명한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반대로도 생각을 해야 돼요. 진실은 가릴 수가 없다라는 말 이면에는 거짓도 가릴 수가 없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찾아내고 그 거짓에 이런 문제점이 있는 글들에 현혹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뭐뭐지요 이렇게 후이지요 중경서 여기에는 야자를 써도 되는데 이걸 종지사로 해석을 할까봐 그냥 일부러 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집어넣어요. 후이지요 중경서 야에 그러니까 후이들이 중경서에 대해서 이런 소리야. 어떻게 해야지 옳으냐? 이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아, 그러면 어쩌라고? 이렇게 뒤섞여 있는데,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당지위가 마땅한 게 옳다. 마땅한 거. 마땅한 게 뭐냐, 이거죠, 또. 진실로 마땅함을 얻으면은 요거는 이제 한번 보세요. 무시 무처의 부지 불어만 하니.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해석을 돼, 평범하게. 시도 없이, 때도 없이, 자, 어떤, 그 시간과 관계없이, 장소와 관계없이, 알지, 아이고, 죄송합니다.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알지 못하고 경험되지 아니함이 없다. 이렇게,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원래는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런 뜻을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석해. 시간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알지 못함이 없고 어느 장소에든지 경험되지 아니함이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원칙인데 아까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이해되고 경험되지 아니함이 없다. 예. 그러니까 이 말에는 뭐냐면은 중경이 썼던 것을 송나라 사람들도 이해가 되고 경험이 되고 근대에서 현대의 우리들도 이해되고 경험이 되고 또 미래 세대에도 이해되고 경험이 된다는 뜻이에요. 마땅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말이에요. 옛날 사람은 경험이 됐는데 오늘날 사람들은 경험이 되지 않거나 조금 뛰어난 사람은 이해가 되는데 평범한 사람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이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이것은 부당한 거다.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른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알 수가 없겠네요. 평생 가야.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그러면은 중경서에서 말하는 것이 마땅한 게 뭐냐? 오직 실증. 오직 실증이다. 실증인 연후에 옛 의사들에게 고찰해 봐도 어긋나지 아니하고 중경에게 질정해도 바로 잡아도 이 소리야. 바로 잡아도 의심이 없으며 백세 오랜 뒤에 후이들을 기다려도 의혹됨이 없다.
이제 우리 같은 현대의 이런 우리들이죠. 요거는 원래 문체는 중용에 나온 물인데 제가 그냥 그대로 이제 그 각색한 거예요. 그대로. 여기 중용에 나와 있는 유명한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실증이기 때문에 중경이 말한 것을 우리도 이해되고 경험되어지고 후세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해되고 그 사건들이 재현이 된다는 거예요. 앞서도 말했듯이 실증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실증이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실증? 알것 같죠? 그러면은 황제의 내경이라든가 동의보감, 의학임, 우리 한국의 아주 그냥 최고로 그냥 동의보감 하면은 다 깜빡 죽잖아요. 그러면 동의보감이 실증으로 기술되어 있는 거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어렵다니까요. 실증을 어떻게 표기하느냐가 어려운 거예요. 의학인문이나 동의보감은 실증으로 표기된 책들이 아니니까 문제가 되고, 우리 한의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한의사 가운데 동의보감이라든가 의학인문을 읽은 사람이 몇 분이나 되세요? 이상한 그 학설 가지고서 동의보감을 해석을 해놓으면은 전부 다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투철하지 못하기 때문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한의사들 마음속에는 온갖 가지 신비주의 망상들이 가득 차 있어요. 한의학은 신비한 책이다라고, 학문이다라고 대학에 들어오면서 이미 그런 의식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요. 일어실증이 오로지 한결같이 실증으로 구하면은 수부증이라고 하는 건 비록 여기는 이제 중경본의죠. 중경본의에 적중하지 않더라도 멀지 않다 이거죠. 이것이 기준이죠. 예. 일어실증이 굳으면. 그 대학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심성구증이면 수부증이나 불온이라고. 그러니까 아기가 그 여자가 결혼을 했을 때 아기를 기르는 도를 몰라도 청성으로 아기가 막 울어요. 그러면 청성으로 살피면은 걔가 배고픈지 오줌이나 똥을 싸서 불편해서 그런 건지 알거든요. 그게 심성구제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로지 실증으로 구하면은 중경의 그 본의를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사고방식에서 멀어지지 않는다 소리예요. 설사 중경이 실증으로 표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중경도 비판을 해야 돼요. 누가 되었든지 간에 비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실증만이 사람을 속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증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것이 옳고 그른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발생했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증거잖아요, 증거. 제가 글 쓰는 데 보면은 저 증자하고 믿을 신자하고 같이 써요, 항상. 증하고 요거 나중에 뒤에 가서 나오니까 하나 이제 중용에서도 나와요. 무증이면 불신이다. 증거가 없으면 믿지 않는다. 유명한 말이에요. 이게 고대 사람들의 정신이에요. 왜 우리가 잠깐만 실증을 가지고 구해야 되느냐? 믿음이에요, 믿음. 누구한테 전해줄 때 현학적으로 하거나 모호한 개념을 하면은 거기에 신뢰가 깨진단 말이에요. 그건 학술이 아니에요. 철학책이거나 무슨 문학책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은 의서는 그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경서가 그게 이제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증에 해당되는 거는 세우고 실증에 어긋나는 것은 버려야 된다 저래요.
실증의 일이라고 하는 비록 평범한 의사라 하더라도 이건 평범한 의사죠. 예.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명의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평범한 사람의 기준을 해서도 가히 알수 있고 능히 알아. 가히 알려고 하면 능히 알 수가 있고 가히 얻으려고 하면 경험할 수 있으면 능히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경우 이와 같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공부해서 뭐 해야겠어요? 되지도 않는 일인데. 그런데 예로부터 중경서를 잘 읽은 사람을 듣지 못했다. 왜 그랬느냐? 왜 그런가? 그제 입장에서 그래요. 가운데 같은 분도 반은 맞고 나머지는 많이 문제가 있어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바로 위탁, 참보 문자가 중경을 어지럽혔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면은 위탁이 뭐고 참보가 뭐냐? 위탁의 가운데에서 후세 사람이 거짓으로서 가탁하는 것이 가장 큰게 육경변증이에요. 저는 뭐 명예를 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비판받는 것도 뭐 무섭지는 않아요. 미친놈이라 소리 들어도 이거는 뭐제 주장이니까 학문에 있어서는 어떠한 자기 가설이든 학설이든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아 이건 뭐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제가 육경론 이 자서변이 끝나면 허사 문자론 끝나면 육경론에 가서 이 이유를 아이고 육경론에 가지고 자세하게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예. 왜 육경변증이 문제가 되느냐 앞 시간에도 말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 자서는 제가 앞으로 쓰고자 하고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다 나름대로 있어요. 참보지 소자는 뭐냐면 표리 내외 음양하시. 이게 뭐냐면 팔강변증이잖아요. 예. 그 유명한 팔강변증. 아니 왜 팔강변증이 얼마나 좋은데 이거를 잘못했다고 하느냐. 이것도 한토아론에서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맹목적으로 이와 같은 의안이 이게 이제 의안이거든요. 의안이 왜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과정 설명이 모른다는 거예요. 잘. 우리들은 표리 내외 음양 한열 허실 그냥 그렇게 알고 해석, 이렇게 증상을 본다든가, 중경서 조문을 이렇게 해석한다든가 그러는데, 왜 이와 같은 방안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한토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의안은, 육경변증이라든가, 팔강변증 같은 거는, 뿌리가 아주 견고해요. 우리 한의학 역사에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엽적인 문제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발달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뭐 없앤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 하고 지키는 것이 더욱 간략하지만 쓰임은 더욱더 크다. 육경이라든가 우리가 공부할 때 육경과 이 소위 말해서 이 팔강만 지키는 거 간단하잖아요. 근데 이게 대한 활용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좋은 점이기도 하고 이제 문제점이 되는 거죠. 그게 앞서도 말했지만은 의혹이 있지만은 좋은 점도 또한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런 것들을 육경변증이라든가 팔강변을 없애버리면은 혼란이 더 심해진다는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도 이거를 막 부정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대안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폐하해서 혼란하기보다는 남겨두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렇게 갈지자 두개 썼다고 제가 잘못 쓴게 아니고, 이럴 때는 존재할 때는 이거는 이제 주격, 요거는 이제 처속격, 이렇게 돼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그 가르침으로 가르침이 있지만 그 가르침으로 그 폐단을 덮어서는 안 된다.
그 의혹으로서 의혹이 있다 해가지고 거기에는 또 좋은 점도 있어요. 그것을 가렸다니까 이게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 아, 당신 뭐한 가지만 얘기하지. 이거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의안이나 학설이 전적으로 잘못되고 전적으로 좋지만은 않아요. 중경서도 마찬가지고, 중경의 의안도 마찬가지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구별을 해내야 돼요. 지나치게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버리자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는 좋은 점이 있거든요, 또. 있기 때문에 진과 이를 고찰하지 않고 오로지 중경서를 믿어버리면은 중경본을 이해하려다가 도리어 망상에 미혹돼 버리니 이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문에 이렇게는 옳지 않다 이런 소리죠. 불가하다.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춘추와 중경서의 유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